안녕하세요. 슬더스 초보를 위한 조합 가이드 사일런트 편입니다. 어떤 조합이 승리를 위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너지를 제외하고 높은 승률을 가진 카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체 폭발은 독을 6 부여하고 죽을 때 본인의 체력만큼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는 상태를 부여하는 카드입니다. 체력을 많이 잃는 전투는 보통 여러 적들이 나오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에서 체력 손실을 많이 줄여주는 시체 폭발은 웬만하면은 꼭 집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탄성 플라스크입니다. 독을 3만큼 3번 부여합니다. 독은 체력을 높은 적을 상대하기에 좋은 대신에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령의 형상입니다. 받는 데미지를 1로 줄여주고 그 턴만큼 안전하게 독 데미지를 누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카드들을 추천해드리긴 했지만 이 게임은 언제나 좋은 카드가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공격력이 강한 조합입니다. 공포를 통해서 취약을 부여하고 환영살인마로 2배의 공격 피해를 얻은 뒤 각종 공격 카드로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우선 검문은 기본 성능이 뛰어나고 연계되는 카드도 많아서 부담 없이 집을 수 있는 카드이고요. 망토와 단검은 방어도도 얻으면서 쉽게 단도를 얻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밀은 단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이지만 단도 이외의 카드들을 강화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여러 공격 카드를 사용할 수록 강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무와 망토와 단검 같은 카드와 상성이 좋죠. 그리고 이 모든 카드들을 강화해주는 공포를 사용하고 환영살인마로 2배의 피해를 만든 뒤 전투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공포는 대신 공격카드 기반 덱에서 강력하지만 독 위주의 덱에서는 약하고요. 환영살인마 또한 다음 턴에 효과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공격카드 위주의 덱에서는 강력하지만 독 위주의 덱에서는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을 쌓는 카드들입니다. 독은 사일런트의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며 체력이 높고 긴 전투를 하는 적에게 효과적입니다. 중독은 이제 매 턴마다 그만큼 피해를 주고 턴이 지날 때마다 일시 감소하는 효과를 가졌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맹독은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한 카드이고요. 신경독은 강화가 안된 카드보다는 강화가 된 카드가 훨씬 좋으며 독이 가진 약점인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도 좋고 약화를 통해서 방어력의 이득도 주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유독가스는 독을 막는 인공물을 빼는데 효과가 좋으며 매턴 감소하는 독을 어느정도 막아주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오래 걸리는 전투에서 강력한 독카드입니다. 탄성 플라스크는 인공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카드고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카드입니다. 총매는 강화되지 않았으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조금 약한 카드고 강화가 된다면 조금 강력하게 쓸 수 있지만 드로우가 잘 나와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카드를 버리지 않는 괜찮은 전략이나 이번 턴에 사용하는 스킬 카드가 두 번 발동하는 폭주와 연계하기 좋지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많이 아쉬운 카드입니다. 하지만 강화가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시체 폭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덱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며 주로 독을 걸고 폭주, 총매 같은 아니 왜 에너지가 없어졌지? 에? 내 에너지 어디갔어? 콤보를 통해서 전투를 빠르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다음 말씀드릴 조합을 통해서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버티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도를 높게 쌓는 조합입니다. 발놀림 또는 수리검이 핵심이며 독과 잘 어울립니다. 한 턴의 공격 카드를 3장 사용할 때마다 민첩을 1 얻습니다. 조합이 완성되면 강력하지만 발놀림과 크리탐 같은 카드가 희귀도가 높기 때문에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크리탐 같은 카드는 방어도가 기본 카드랑 동일한 방어도인 5를 얻기 때문에 약간 후반에 돼서야 완성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격해오는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조합이고요. 발놀림은 이제 핵심 카드지만 슬더스에서 파란 카드는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발놀림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약화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카드를 잘 활용해서 다른 조합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흐릿함과 부르기와 상성이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흐릿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카드들과 조합되지 않으면 조금 아쉬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제비는 언제 넣어도 제값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도를 5밖에 얻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구르기는 높은 방어력과 민첩을 두 번 얻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탐 같은 카드와 연계하지 못한다면 그 방어력이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 때문에 그냥 방어력이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의 영상 같은 경우 독과 함께 사용하면 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카드지만 원하는 때 쓰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들로 독을 보조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5방어는 아주 낮은 방어도이기 때문에 발놀림이라는 키카드가 없으면 활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수리검도 같이 쓸 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일런트한테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카드인데요. 처음으로 고개입니다. 3장 뽑고 1장 버립니다. 버리기 효과를 볼 수 있고 핵심 카드를 찾기에 좋은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덱에 필요한 발놀림 같은 카드가 덱 밑에 있다면 그 카드를 빠르게 뽑기 위해 드로 카드를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고개의 경우에 카드를 버리기 때문에 손패가 많이 늘지 않으며 1 비용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대체 카드로 이제 공중제비를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전략가입니다. 사용 불가, 버려지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손쉽게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화가 필요하고 드루 순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격 4장과 전략가가 같이 잡힌다면 그냥 저주 카드가 되겠죠. 다음은 버리기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버리고 강력한 덱을 만들 수 있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반사신경입니다. 사용 불가, 버려지면 카드를 2장 뽑습니다. 버릴 수만 있다면 손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지만 버리기와 함께 잡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번씩 써보긴 합시다. 좋아하는 카드를 써보는 게 이 게임의 재미가 아닐까. 다음은 예비입니다. 예비는 한 턴에 5장의 카드를 뽑지만 그 5장을 4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멍청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0코스트로 버리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중요한 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 카드로 이제 단검 투척을 쓸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뽑고 버리는 효과를 가졌지만 피해를 구주기 때문에 쉽게 덱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다음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이제 카드를 많이 얻는 카드들이랑 역시너지가 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안 좋은 카드예요.
이제 시너지는 집중을 통해서 호스트를 얻고 전문성을 다시 뽑는 식으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반사신경이랑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쉽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산된 도박은 카드를 전부 버리고 다시 뽑고 빠르게 주요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 좋은 카드지만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리기가 중요한 덱이 아니라면 강화 우선도 또한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강화하면 소멸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합 외에도 사일런트에 많은 조합이 존재하지만 핵심 카드들을 위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 조합만 고집하지 마시고 앞에 어떤 전투가 있는지 생각하고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카드들을 유동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